안녕하세요. 퓨전 MC 비걸 조이 라우트입니다. 오늘은 살사 스텝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살사는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살사 댄스에서 유래된 동작입니다.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동작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눠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쪽에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6개의 꼭지점을 차례대로 밟는데요. 오른발을 삼각형 위, 왼발을 왼쪽, 오른발을 다시 오른쪽 꼭지점을 짚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왼발을 삼각형 위, 오른발을 오른쪽, 왼발을 왼쪽 꼭지점을 짚어줍니다. 두 번째부터는 스텝은 동일하되 발바닥 전체가 아닌 앞꿈치와 뒤꿈치만을 이용해주세요. 상하체가 비틀리는 느낌을 내기 위해 손은 다리와 반대로 하며 무릎을 이용하여 높고 낮음을 만들어줍니다. 살사 스텝은 인디안 스텝이나 셔플처럼 많이 쓰이는 동작은 아니지만 탐락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저와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실 동작은 백 CC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CC를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기본 자세에서 왼발을 오른발 앞에 위치하고 무릎을 걸어 바깥쪽으로 차줍니다. 왼발을 다시 처음 자리 들어오고 오른발을 왼발 앞으로 위치합니다. 무릎을 걸어 바깥쪽으로 차고 오른발은 다시 처음 자리로 들어옵니다. 백 CC 또한 CC처럼 발을 바깥쪽으로 차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와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퓨전 MC의 비걸 조이 라우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